만나면 좋은 친구 MBC.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지털 매거진 로그인 제주 직원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장인정입니다. 네. 자, 4월이 되면서 또 책 읽기 좋은 계절인데 집에서뿐만 아니라 또 도서관 가서 책 읽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장인정 아나운서는 도서관 자주 가실 것 같아. 그래요? 좋아하실 것 같아. 아, 학창 시절부터 늘 가까이 하려곤 했었죠. 근처를 네. 많이 배회하긴 했는데. 네. 요즘은요, 이 도서관이 공부만 하고 뭐 책만 보는 곳이 아니라 문화 행사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오늘이 또 도서관의 날인데 도서관의 날을 맞아서 4월 한 달 동안 또 도내 곳곳에서 다양한 문화 행사들이 열린다고 합니다. 맞아요. 어린이 벼룩장터를 비롯해서 뭐 체험 프로그램들 아주 많고요. 그리고 작가들의 특강까지 정말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네. 이 봄날에 가족끼리 도서관으로 나들이 떠나보는 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4월 한 달 정말 도서관과 친해질 수 있는 달이 되길 기대하면서 디지털 매거진 로그인 제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소식은 좌영국 리포터가 준비해 주셨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복장이 굉장히 회장님 포스네요. 아, 그러니까요. 예. 저 이렇게 좀 아나운서 느낌으로 이렇게. 네. 이렇게 잘 어울리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오늘 좀 다녀온 곳이 좀 특별한 곳이라서. 아, 격식을 뭐 갖추신 건가요? 예. 어디였을까요? 예. 이번 수요일이었죠. 네. 예. 제가 투표 현장에 다녀왔는데요. 아. 아침 일찍 투표하러 오신 분들부터 그리고 삼엄했던 개표 현장까지 제가 담아왔거든요. 어떤 모습인지 봐보실까요? 해도 뜨지 않은 이른 아침 제주도의 230개 투표소 중에 하나인 한림체육관을 찾았습니다. 이야, 지금 5시 26분이에요? 네. 아, 저렇게 일찍 가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사전 투표도 하셨겠지만 오늘은 본 투표가 있는 날이거든요. 선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저와 함께 샅샅이 찾아가 볼까요? 아, 새벽부터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투표가 시작되기 전 투표소 안에는 잔뜩 긴장감이 서렸습니다. 투표함과 기표소는 이미 준비 완료. 올해 유독 길어진 비례대표 투표용지도 눈에 띄네요. 분주하네요, 이분들은 정말. 몇 시에 오셨겠어요. 아, 진짜. 6시가 되기 전 마지막 확인 작업에 들어섰습니다. 꼼꼼하게 투표자 명단도 다시 한번 체크하고요. 공정한 선거 과정을 확인하고 감독해줄 투표 참관인들도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투표 참관하시는 분들도 와서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을까요? 투표 참관인들의 첫 번째 업무는 특수 봉인지 서명하기. 특수 봉인지란 한번 붙였다 떼면 훼손 표시가 나타나도록 제작된 특수 재질 스티커인데요. 투표관리관과 투표 참관인의 서명이 기재된 특수 봉인지는 투표함, 투표지 분류기, 사전 투표함 보관 장소 출입문을 봉인하는 데 사용한다고 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투표 준비, 가장 중요한 활동이 남았다고 하는데요. 선서, 우리 한림읍 제7투표소 투표사무원은 2024년 4월 10일 실시하는 투표 참관인들에게 안내사항을 전달하고 알려주면 준비 완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형님. 아, 형님. 오늘 안녕하십니까. 우리 한림의 또 제일 멋있는 형님이신데, 여기 지금 투표 관리관으로 지금 와 계세요. 예. 아, 투표 관리관은 어떤 일을 하는 거죠? 네. 투표소에서 일하는 모든 일들을 총괄해서 책임져서 하는 일을 합니다. 와, 그러면 지금 몇 시부터 나와서 이렇게? 제가 1시 반에 일어나서. 1시 반에? 네. 오후 1시 아니에요? 네. 새벽 1시 반에 일어나서 여기 3시 반에 왔어요. 대단하세요.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을 안내하고 투표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해 주시는 투표 사무원분들인데요. 투표하러 오시면 이분이 누군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나서 그다음 도장 날인 받고 그다음 투표하고 그다음 투표함에 집어넣고 투표까지 모든 그 일을 하는데 우리 선거 사무원들이 하는 일이 그거고 그다음 이 투표 절차가 정당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참관인들도 오셔서 그분들이 우리 하는 일을 또 감시랄까 하든 그 절차를 확인하는 업무를 하고 계시죠. 이제 투표 끝나면 투표함 들고 개표소까지 이제 수송을 해야 되죠. 와, 수송일까지. 그 절차가 완료해야 제 업무가 끝납니다.
투표 참관인으로 참여해 주신 지역 주민분도 만나보았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지금 투표 참관인으로 나와 계신데 이게 굉장히 젊으신데 이게 혹시 그 전에도 이 참관인 해보셨나요? 개표 참관인은 해본 적 있습니다. 개표 참관인은 했는데 투표 참관인은 처음이다. 네, 맞습니다. 그럼 개표 참관인은 그래도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구경도 맞아요. 하고 재밌는데 이거 좀 약간 계속 앉아만 있어야 돼서 지겹지 않을까요? 그래도 이렇게 투표하시는 모습들 그냥 보고 있으면 네, 뭔가 이렇게 한 표 한 표가 쌓이는 모습이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어떤 마음으로 또 이게 참가하시게 됐나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초등 교사를 준비 중이다 보니까 이게 또 이제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의 또 꽃이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예. 이거에 대해서 또 제가 가르치려면 이 과정들을 제가 또 직접 경험해 보고 싶어서 그런 점에서 또 이제 참관에 또 신청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직 6시가 되기도 전인데 투표하시기 위해 주민분들이 찾아오셨더라고요. 삼촌 투표하래 한 번씩? 예예. 투표로 지금 아직 해도 안 떠신데. 예예. 알았습니다. 6시 되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6시 되면 하는 거예요. 예예예. 이래 6시 다 돼가지고. 투표 오픈런이네요. 5시 반에 왔습니다 이때. 투표하러 5시 반에 오셨어요? 예예. 아직 6시가 안 돼가지고 지금 기다려가지고 지금 투표하시려고. 예예예. 이렇게 일찍 오시는 분이 한두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서 이른 새벽부터 투표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아이고 삼촌은 이게 지팽이도 형 지팽이네요. 다리가 불편해서. 이게 거렁업디가. 네, 아니 지금 자동차가 기. 기가. 그럼 이거 어떤 마음으로 이거 저 선거거래 업디가? 투표는 해야지 자기 주권인데. 투표는 해야지 자기의 주권인데 정답입니다. 투표는 해야지 자기의 주권인데. 와. 아이고 복장이 이거 어디? 이거 장화 신고. 파티 갈 거요. 대파 신거라. 대파 신거라. 야, 바띠 가잖아 난 형 인칭 나옵디가. 이거 아침에 지금 회사 갈 거 아니고. 아직 6시도 되기도 전에. 그다음 우리가 형 먼저 집으로 들어갈 거지. 맹심어요. 일하셔야 되니까. 이거 동명 사람들이 미리 신고하고 가시려고 오신 거예요. 직장 가는 사람은 빨리 나와 우리 고 일찍 갈 거고 늦게 아무 데도 안 가는 사람은 낮에 늦게 왕 해도 돼. 그럼 안 하면 어떤데요? 안 하면 안 되지. 국민이 한 사람으로서 딱 찍어야지. 그 당연하지. 그럼 다 나왕은에 흡수해? 한마디 흡수. 예, 우리 마을 어르신들 다 나왕 한 표 딱 찍어주세요. 그 사이 투표소 안에서는 투표 참관인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빈 투표 용지함을 봉인하는 작업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함이 저렇게 생겼군요. 텅 비어있는 투표함을 다 같이 확인한 후 자물쇠로 꽁꽁 채워두는데요. 투명한 선거를 위해 한 번 더 확인한 뒤 함께 서명한 특수봉인지를 붙이면 비로소 투표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드디어 투표 시작! 6시 땡! 줄 서서 기다리던 주민들도 투표를 위해 안으로 들어서는데요. 가장 먼저 들어오면 신분을 확인하고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에서 투표! 투표함에 넣어주면 투표 끝! 그리고 이곳은 한림일리 노인회관인데요. 이곳을 찾은 이유는 바로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 권리를 지키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분증 들고 저희 동네로. 생각보다 한림이 크고 넓습니다. 제 투표소는 한림체육관이 아닌 한림일리 노인회관이었는데요. 소중한 나의 권리를 행사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후 6시 개표가 진행될 한라체육관을 찾았는데요. 이 긴 줄 보이시나요? 제주시 142곳 투표소에 투표함들이 속속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투표함을 옮길 때가 제일 조심스럽대요. 괜한 오해받을까 봐. 민감하죠. 도착한 순서대로 접수를 하고 개표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2-1동 투표소에 투표함이 가장 먼저 도착했더라고요. 투표록을 붙인 투표함은 안으로 들어와 투표함 이상 유무를 확인 후 개표 참관인들 입회하에 투표함이 개봉됩니다. 드디어 열립니다. 대박이십니다. 우르르 쏟아지는 유권자들의 소중한 표들. 일일이 수작업을 거쳐 투표용지가 분류되는데요.
조그마한 실수도 용납할 수 없다. 개표 사무원들 뒤에서 매의 눈으로 살펴보는 개표 참관인들입니다. 더 공정한 선거를 위해 이번 선거에서부터 수개표 작업이 추가되었는데요. 기계를 이용해 투표용지를 확인하고 심사하기 전에 사람의 손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투표지 분류기를 통해 각 후보들의 득표수를 확인한 후 유효표와 무효표 그리고 재확인표를 대상으로 투표용지를 다시 한번 수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마지막은 심사계수기의 차례. 심사계수기를 이용해 유효투표지가 정확히 분류됐는지 확인한 후에야 득표수가 쉽게 됩니다. 30년 만에 수검표 절차가 부활되며 개표 시간은 더뎌졌지만 더 공정하고 더 믿음 있는 결과를 가져오겠죠. 다른 한쪽에서는 비례대표 투표용지 확인이 한창인데요. 올해 유난히 더 긴 비례대표 용지는 100% 수개표로 이루어졌답니다. 한 표 한 표 꼼꼼하게 확인 또 확인하는데요. 명확하게 의원이 해당되면 해당돼요. 그래도 뭔가 애매하다 싶으면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님이 출동합니다. 예, 이게 진품 명품 시간이 아닙니다. 특허 이번에 특허네요. 기표 용구 맞네. 기표 용구 맞아요. 기표 용구. 그게 기표 용구예요. 기표 용구로 이제 원형 자체가 기표 용구가 이렇게 됐잖아요. 그 원형이 이렇게 돼 있는 게 뚜렷하게 저기는 보이니까 그거는 이제 아까 그 해당 번호에 유효가 되는 거예요. 무효표는 이렇게 따로 분류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가져간다고 해요. 그리고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제주시 아라동은 분홍색 투표용지가 한 종류 더 있던 것 아시죠? 늦은 밤까지 개표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도민의 선택을 받은 3명의 당선인들,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역을 많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욕심만 채면 안 되잖아. 할림은 뭐니 해도 그 악취. 진짜 해결해줘서 공약들을 잘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제주의 4년을 책임질 3명의 당선인들, 이들과 함께 앞으로 제주에 불어올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기대해봅니다. 와, 형국 씨 정말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아주 바쁜 갓생을 살았네요. 뭐 저만 바쁜 게 아니죠. 우리 네. MC 두 분도 네. 그 선택 2024 그 방송한다고 밤늦게까지 고생하신 거 네. 제가 끝까지 봤습니다. 예. MBC만 봤어요. 아 근데 사실 투표소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줄을 서고 계셔서 아, 이번에 좀 투표율이 높겠구나 했는데 생각보다 좀 낮았어요. 네, 이번 네. 제주 투표율이 62.2%, 전국 투표율 66.7%로 좀 약간 좀 미치지 못했지만 그래도 2022년도 전국 동지 지방선거 때에 비하면 꽤 높았다고 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의 꽃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정말 주권자로서의 이 권리 행사지 않습니까? 이 선거를 꼭 참여해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즐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네. 또 당선되신 분들도 또 앞으로도 많은 활약을 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문화가 소식입니다. 아, 오늘도 정정우 리포터가 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극단 달오름 기억나요? 네. 아, 기억나요. 아. 일본에서 연습이 한창이었는데요. 드디어 제주 공연을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 생생한 현장들을요. 못 가봤잖아요. 못 갔어요. 네. 제가 화면에 담아왔습니다. 보고 싶어요. 얼른 만나보시죠. 제주 4.3 주간을 맞아 극단 달오름 단원들이 제주를 찾았습니다. 여정의 피곤함도 있고 고향 땅을 밟은 기쁨에 다들 밝은 표정이었는데요. 항상 제주 올 때마다 제 고향 땅에 왔다. 고향 땅이 안아주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많았는데 오늘은 조금 다르네요. 네. 네. 그 4.3 작품을 가지고 4월에 온다는 게 참... 저희들한테 계속 바라고 왔던 거거든요. 우리 팀들이 연극 공연을 펼친다는 거 네. 굉장히 떨리는 일이 될 것 같아요. 제주 4.3 76주년을 맞아 특별 기획으로 마련된 일본 연극 초청 공연. 일본 제1회 간사이 연극 대상 우수 작품상에 빛나는 극단 달오름의 바람의 소리. 나라와 민족을 뛰어넘은 진혼의 무대를 만나봅니다.
공연을 앞두고 제주 아트센터에서는 무대 점검과 함께 배우들의 리허설이 진행됐습니다. 배우들이 무대 위에서 차분하게 연기를 펼치는 동안 극단 달오름을 이끌며 연출을 맡은 김민수 대표는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정말 잘해야 되는데 하려면 뭐가 부족하고 나머지 나는 뭘 준비해야 되는지 그 생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연극의 원작자이자 김민수 대표의 어머니인 김창생 작가가 공연장을 찾았습니다. 네, 이 바람 목소리라는 원작이 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 예. 자신의 소설이 고향 제주의 무대에서 펼쳐질 모습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들까요? 목숨을 걸고 피신해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그 후손들이 오사카에서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생각하면 그 비극 있으면 있으면 안 되는 그런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가슴에 품고 평화란 무엇인가, 사람의 인권이란 무엇인가 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면 합니다. 배우들의 힘찬 파이팅과 함께 리허설도 무사히 끝이 났습니다. 이 작품을 오랫동안 준비해온 우리 단원들 그리고 또 원작자인 김창생 소설가 네. 아마 다들 떨리고 설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번 제주 공연에서는 제1동포 배우들을 비롯해 일본인 배우들도 무대에 오르게 되는데요. 4.3을 겪어보지 못한 제1동포 3.4세들과 일본인 배우들에게 있어 제주 4.3 평화공원 방문은 그 의미가 특별했습니다. 각자 배우들이 많은 소설이랑 뭐 영화든 화보 등 많은 걸 보면서 4.3이 뭔지를 알려고 하셨지만 좀 꼭 여기에 오면 더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해봤습니다. 제주 4.3 평화공원 내 위패봉안소에 들어선 단원들. 벽면 가득 빼곡하게 적힌 희생자들의 이름을 보며 4.3의 참상에 할 말을 잃은 듯합니다. 네, 이름도 짓기 전에 놓고. 얘네들까지 다 죽으면. 이름 석자 세상에 남기지 못하고 떠난 어린아이들의 위패를 보며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했는데요. 민족을 넘어 일본인 배우들도 깊은 애도를 표했습니다. 歴史の中での無謀なことを人間としてしまうことがあるということを 痛切に 感じます。 단원 중에는 연극의 원작이 되는 바람 목소리를 몇 번이고 읽었지만 책 내용을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었다는 일본인 배우도 있었는데요. 제주에서 마주한 4.3의 실상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 참혹하고 가슴이 아팠던 것일까요? 재현된 4.3 유적지들을 보며 단원들은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今回この風の声という作品で、日本の俳優とか子役とかとたくさん来て、その方たちが今回この記念館を通して、より関心が深まったでしょうし、これからの人生において、この43はずっと残り続けると思うので。 드디어 공연 당일이 됐습니다. 사전 무대 점검도 모두 마치고 이제 공연에 앞서서 이제 배우들은 분장도 하고. 분장 준비가 한창인데요. 공연 전 배우를 만나봤습니다. 저는 지금 코리안타운에서 살고 있어요. 그 당시 이카이노라고 불렀던 그 오사카의 조선시장에서 살아왔던 준조 할아버지, 준조 할머니들이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살아셨는지 그런 것을 항상 생각하는 그런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두 차례 연극이 올려지는 이번 공연은
전석이 매진돼 추가 좌석을 개방할 만큼 구민들의 관심도 뜨거웠는데요. 김민수 대표의 인사말과 함께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4.3 영혼들께 바치는 상처럼 제를 올리는 마음으로 이 공연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본다보다는 함께한다 그 마음으로 즐겨 봐주셨으면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객들과의 같이 공감을 강조하신 것 같아요. 함께하는 마음. 미안해. 어머 말을 들으라. 영혼아 다친다. 살아. 살아 오사카 가라. 何があっても決して二人は手を離すんじゃないよ。연극바람의소리는사삼을피해미랑선을타고오사카로건너간쌍둥이자매의이야기입니다극은가족과이웃등사랑하는사람을지키고싶었던간절함으로가득했는데요대부분일본어대사로진행됐지만제주어도가미해서관객들의호응을이끌어냈습니다이게일본어하고제주어가이렇게같이섞이니까좀독특한것같아요서라하고통화해호자가어머니다예어머니어머니 연극은부모를찾아고향으로돌아가는설아를향해힘껏날아오르라는외침과함께끝이났습니다일본과제일동포사회를눈물짓게했던연극바람의소리제주에서도깊은여운을남겼습니다우리의일이지만참무관심했었고소홀했었고그런어떤반성도들었고참일본에서고생을참많이하셨구나우리부부들이그렇게고생하시면서도또고향을위해서되게많은좋은일들을해주셨잖아요학교도세워주고그런것들을우리가그래도조금씩은기억하면서살아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을해보았습니다우리에게뭐치유를줬다그래야되나너무감동적으로봤어요4.3을피해고향을떠날수밖에없었던오사카제일조선인그들의삶을다시한번되돌아보게한연극바람의소리나라와민족을뛰어넘어진혼의무대를잊지않겠습니다제주도사랑해요제일동포들의시선으로바라본 4.3 이라는점에서좀독특하지않았나하는생각이듭니다그리고아마공연보면서많은유족과또관객분들의또공감할수있는부분들이더많지않았나하는생각이드는데이공연을위해서정말먼길이렇게와준우리달오름공연제작팀또스태프들단원들께다시한번감사의인사를전해드립니다자그이번연극은요이스태프과배우분들이무려4년동안준비를했다고합니다네그엄청난시간을함께하시면서자그리고작년에는일본과부산에서공연을올렸고요드디어제주에서연극이성사가되었다고합니다자극단달오름의김민수대표는요이연극을만들면서준비해놓은동안언젠가는꼭반드시제주에서연극올려야겠다라고의미심장한다짐을했다고합니다그렇군요、네、앞으로또활동하시는데예정말저희도함께응원하도록하겠습니다자정정리포터수고많으셨습니다감사합니다네다음시간은제주 MBC의라디오라디오제주시대와함께하는코너죠시사전망대시간입니다오늘은어떤이슈로어떤이야기들이오갔을지화면으로함께하시죠예시사전망대출발합니다오늘부상일변호사그리고제주민회총의김동현이사장두분나오셨습니다두분안녕하세요네안녕하세요네안녕하십니까잠은주무셨습니까 자
잘 자진 못했지만 사실은 예. 잘 잔 편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는 자다 깨다 예. 기표 방송 보면서 자다 깨다 했습니다. 두 분께서는 예상했던 결과가 나왔는지 아니면 정말 예상 외의 결과였는지가 궁금한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예상했던 데입니까? 아닙니까? 뭐 제주 지역은 예상했던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예. 전국적인 부분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이제 국민의힘 보수 진영에 예, 예. 더 큰 패배가 안겨져 있다. 그렇게 좀 생각했습니다. 예. 이게 보수 진영이 참패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게 높다고 봤고요. 예. 그만큼 이게 심판의 정서가 상당히 강했던 선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두 분께서 그럼 총선의 의미를 한 번씩 좀 짚어주신다면 전국적인 부분에 있어서 한마디로 국정 운영의 방향을 바꿔라. 네. 라고 하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그 얘기가 맞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그 선거를 할 때 인물론이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었는데 예. 이번 그 김준혁 그 이번 당선자죠. 네. 예. 그다음에 양문석 당선자 이런 이런 분들이 당선하는 것을 보면서 예. 인물론과 관련된 부분이 점점 희석이 돼버리고 두 예. 세력 간의 다툼으로 이제 선거가 치러지고 있는지 사실 그거는 다양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 사회에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거든요. 인물보다는 대세에 묻힌 흐름에 묻힌 선거였다. 그렇죠. 예, 그런 선거라는 부분이 그 아마 보수 진영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패배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우리 정치사의 양당 정치 예. 체제를 대단히 공고하게 되는 계기가 돼버렸고 지금 받아든 성적표를 보면 예. 지난번 총선하고 숫자적으로 보면 크게 달라진 구도가 아니에요. 물론 여기는 조국 혁신당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되면 사실상 뭐냐면 그러니까 이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해서 정치적인 적대 관계가 재생산될 수밖에 없는 구도 속에서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무관의 전제는 국정 기조가 안 바뀌면 만약에 안 바뀐다면 예, 예. 그러면 이게 왜일까? 그러니까 그런 건 결국 민심이라고 하는 게 이게 정치에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상황들을 다 보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결과가 나온 것이 이번 총선 네. 전체적인 결과였었고 네. 우리 지역적으로 이야기 좀 가져와 볼게요. 제주시 갑부터 좀 가볼게요. 일단 문대림 이제 당선인인데 당의 경쟁력이 그렇게 우위에 있었느냐 아니면 이제 후보 개인의 개인기가 좀 빛을 발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보신다면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님? TV 토론 과정에서 네. 문대림 당선인이 여러 가지 점을 해명을 좀 제대로 하지 못했죠. 처음에 해명과 그 뒤에 해명이 좀 다른 부분도 의혹적이. 있었고 아, 예, 예. 네, 그런 측면에서 사실 감점 요인이 훨씬 많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제주도 전체에서 보수 진영인 이제 국민의힘의 지지층이 그래도 많았던 지역이 예. 갑 지역이었거든요. 네. 선거 결과 자체가 뭐 20%가 훨씬 넘는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제주시 갑 지역도 결국 정당이 지지율 예, 예. 그것이 바탕이 되면서 결집 효과까지 이번 그 투표 결과에 반영된 게 아닌가 이런 이것도 전체적인 합니다. 흐름에 갔다. 선거 캠페인 기간이 좀 짧긴 했었는데 네. 고강철이라는 인물이 보여줬던 역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다음에 도전하면 만만치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에 도전하면. 그러니까 왜냐하면 만약에 예. 고기출 후보처럼 예비 후보 단계를 거쳤고 그런 식으로 선거 캠페인을 했으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중앙당의 실책이 좀 이 퍼센테이지에 많이 반영됐다. 있죠. 우선은 이제 국회의원 보좌관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예. 선거에 대한 감이 있어요. 아. 그리고 본인이 이제 득표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지 예예. 그걸 잘 알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고강철 후보가 캠프를 구성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선거 기획을 어떤 구도를 가지고 할 것인지를 잡는 데 본인의 개인기에 의존을 할 예예.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런 결과로 봤을 때는 가능성이 높은 후보라고 저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을로 가볼까요? 을은 초반부터 너무 기울어져 있다는 평가들이 많아서 네. 변호사님께서 그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이거는 중앙당 차원에서 정말 용단 폭격하듯이 때려 부어야 된다. 선대 본부장이었잖아요. 근데 그 생각대로는 사실 중앙당의 지원은 그렇게 많지는 네. 않았던 것 같고 제주도를
홀대했다고 얘기를 했을 때 과연 중앙당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지 그 측면은 뭐 저도 국민의힘의 일원입니다만은 깊이 반성해야 되고 단순히 이제 의석을 얻지 못했다라는 것에서 반성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인구 수만 가지고는 N분의 1을 하기가 어렵지만 광역지방자치단체라는 측면 그리고 제주도가 갖고 있는 그 특별자치도 1호 아닙니까? 그러한 지위를 놓고 볼 때 중앙당이 이걸 소홀히 할 수는 없는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 과정에서 제가 볼 때는 능동적인 선거 그 대책이 없었지 않느냐. 중앙당의 당직자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사과의 말을 우리 제주도민에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순환 후보는 3%대 지지율을 얻어서 여론조사 거의 그대로 나온 것 같고 한 7%에서 10% 이렇게 좀 되면 다시 어떤 정비해서 도민들에게 자신들의 정책과 비전을 제시할 만한 어떤 준비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거든요. 그런데 3.39%라고 한다면 좀 내상이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전국적으로 녹색정당이 단 한 석도 얻지 못한 상황이라서 그렇죠. 서귀포 가보겠습니다. 네. 50% 개표까지 접전이 이루어졌던 이유는 나중에 이제 표 차이가 좀 나긴 했는데 이거 왜 그런 겁니까? 그 개표 순서 때문에 좀 이런 일들이 좀 있었던 거 개표 순서가 있고 뭐 성동, 동홍동, 동단이 하고 읍면의 개표 순서에 따라서는 달라졌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고기철 후보가 얼마나 추격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선전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기철 후보가 선거가 진행될 때 현역 의원과 정치 신인이 맞붙는 상황은 정치 신인의 개인기로 이길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10% 20%도 안 될 거예요. 현역 프리미엄이 워낙 강하니까. 그렇죠. 저희 국민의힘 쪽의 후보들 중에서는 가장 경쟁력이 있는 후보고 그러한 경쟁력을 계속 키워가지 못했던 것은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정당의 잘못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것도 역시 문제잖아요. 영입 인재면 중앙당 영입 인재였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중앙당에 졌어야 되고 누가 지원 유세를 왔어야 되고 그래서 일종의 컴퓨터에 대한 붐업이 일어나야 될 텐데 그냥 혼자 개인기에 맡겨버린 꼴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맞습니다. 뭐 그 부분 저 가슴 아프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고 국민의힘 제주 도당이 내부적으로 약간의 분란이 있었던 것까지 포함하면 저는 고기철 후보의 득표력은 굉장히 파괴력이 있는 득표력이었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 얘기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아까 그 고강철 후보에 대해서는 준비 잘하면 앞으로 가능성이 좀 높겠다라고 두 분 모두 잘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셨는데 고기철 후보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그런 거잖아요. 어떤 밑바닥 민심을 얼마나 잘 다지느냐. 그리고 어떤 지역 밀착형. 그래서 지금 뭐 고강철 후보 같은 경우는 선거 졌다고 제주도 떠나지 마시라. 여기서 터전을 밑바닥 잡으면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고기철 후보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선택지가 넓어지는 것이고 그래야 현역 의원들도 긴장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저도 이제 낙선을 해보면 제일 어려운 게 경제적 문제입니다. 현역 의원은 당선이 되는 순간 뭐 국회에서 돈 주죠. 거기다가 후원금 1억 5천 받죠. 그래서 사람들은 낙선한 사람에게 가서 조직을 갖춰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제주에 있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한데 결국은 낙선한 사람에 대한 격려죠. 격려. 격려하시는 분들이 많을수록 아마 제주에 남으셔서 그 어려운 일을 계속해 나가실 용기가 생기실 겁니다. 민심을 보여준 선거였기 때문에 그 민심을 잘 받아들여서 앞으로의 의정활동들도 잘 해주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오늘 시사전망대는 마무리하도록 하죠.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22대 총선이 끝나고 당선자가 결정이 됐습니다. 네, 아마 많은 도민들이 원하시는 것은 그동안에 이제 4년 동안 그 공약을 약속을 잘 지켜달라는 마음일 겁니다. 4년간의 활동, 또 정말 도민들이 원하는 그런 활동을 해주시길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코너는 오름을 오르면서 건강하게 살을 빼는 다이어트 네. 챌린지 코너죠. 오늘 먹고 오름 시간입니다. 네, 민수 씨가 요즘 정말 많은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정말 다이어트와의 싸움, 자신과의 싸움에서 많은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기대되시죠? 어?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숨겨 주기도 하고 하잖아요. 이렇게 쭉 뻗어, 쭉 뻗어, 뒤로, 뒤로 쭉 뻗어. 민수 씨가 몇 살이에요? 아, 33이요. 아, 관절이 43인데. 관절이 43이래. 아. 평소에도 열심히 하네요. 방송 때만 보여주기식이 아니고. 그러니까요. 이제 식단 관리도 철저하게 하시고. 와. 나는 배가 고프다. 아니다, 안 고프다. 있어봐, 좀. 나는 운동을 가고 싶다. 아니다, 안 가고 싶다. 나는 운동을 가고 싶다. 아니야, 안 가고 싶어. 그 또 먹던 습관이 있는데. 그러니까요. 아니다, 안 자야 된다. 그 체질을 바꾸는 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힘 빼고, 힘 빼고. 어깨 힘 빼고. 지금 가슴에 힘을 주고 있어, 가슴에 힘 빼고. 하나, 아직 멀었어. 둘,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아, 그러나 됐지. 넷. 칠단! 나는 칠단이다! 저 이제까지 나온 거는 좀 보셨어요? 네네, 달리기 하는 것도 보고 뭐 어. 오름 달리기 하는 것도 보고 어, 그렇죠, 살 빼려면 빨리 빼려면 그런 게 필요하긴 하죠. 네. 근데 잘못하면은 네. 이게 살을 빼는 거를 전쟁식으로 하면은 네. 나중에 꼭 보상 심리가 따르게 돼. 그렇죠. 아~ 중요한 얘기예요. 맞아. 그렇죠. 요요 그래서 이제까지 그래 가지고 진짜 많이 그거 됐어요. 그래서 돌아왔어요. 맞아요. 이랬는데 열이 됐습니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랑 싸우는 걸 완전히 달라요. 아~ 그래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태극권이 엄청 도움을 줘요. 아~ 졸리면 자고. 그렇죠. 배고프면 먹고. 먹을 때도 배고픈 만큼만 먹어야 돼요. 더 살찐 이유는 더 많이 먹어서.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되셨죠? 제가 다이어트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럼요. 이제 이해 되셨잖아요. 내려가고. 아유, 선생님 저기 낮은 계단이 있는데 이렇게 높은 계단으로 내려가는 이유도 태극권인가요? 고관절 훈련. 고관절 훈련. 그럼 저는 좀 다리가 짧아가지고. 아니 연세가 있는데. 아 연세가 아 연세 아 제가 연세가. 이게 선생의 도리를 지켜야죠. 이게 국기복례라고 그랬잖아요. 국기복례는 선생이 편한 길 가고 제자가 어려운 길 가는 게 국기복례죠. 선생님 지금 하면은... 약간 화가 나신 것 같은데 아닌가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반대로 하면 이게 국기복례가 아니죠. 이건 인이 아니야. 아까 아니, 제가 아까... 높은 계단 내려가고 이 짧은 계단 내려가는 게 극기복례예요. 그럼요. 내가 처음에 이해한 거랑 아예 다른데. 아니 아까 북도 한 줄 알았는데 아니네 이거. 훈련이 필요해. 훈련이. 아 훈련이 필요하죠. 아 태극권. 이거 궁금하다. 기대가 돼요. 태극권은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변화 만물에 따른다 조화롭게 따른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우리 몸에서 만물에 조화롭게 따르는 기관의 중추는 관절이에요. 관절. 왜냐 움직임이니까. 자 고개 숙이고 자, 왼쪽 45도, 왼쪽 90도, 뒤쪽 완전히 뒤, 오른쪽 뒤, 오른쪽 어깨, 오른쪽 앞, 가운데 정면. 그렇죠. 이러면 목관절이 제대로 돈 거예요. 네, 고개 딱딱하게 하지 말고. 원을 그려야 돼, 원을. 근데 이거 지금 목보다 눈이 더 아픈데요? 눈이 더 아파요? 눈에 힘 주지 말고. 누구 잡아먹듯이 힘들지 말고. 이게 일태가 아닌가요? 네. 쭉 뻗어, 쭉 뻗어, 뒤로. 뒤로 쭉 뻗어. 그리고 내려요. 하나. 아파요? 아파요. 하나. 아, 원래 아픈 게 원래 아픈 거예요. 아, 안 하는 사람은 아프죠? 하나. 어깨가 돌아가는데 왜 가슴이 힘 줘? 몰라요. 가슴에 힘 빼고. 돌리려고 하니까 힘이 들어가요. 힘 빼고, 힘 빼고. 셋. 네, 더는 늘어진 거야. 힘 뺀 게 아니고. 늘어진 거예요. 자, 이게 어때요? 자, 안으로 모아요. 안으로? 손은 안쪽에 대고. 네. 완전히 앉아. 더 앉아. 시골에 안 살았구나. 아, 선생님. 선생님, 이건 좀 외란된 말씀이지만 야외에서 그러니까, 잘 보시겠는데요? 그러니까 시골에 안 살아봐서 그래요. 지금 고관절 때문에 가라앉지가 않는 거예요. 고관절 때문에. 그죠. 여기가 다... 잘 돼야 이렇게 쑥 가라앉을 텐데. 그러니까요. 자, 모아요.
뭐가 뭐고? 앉아봐요 조금 더. 다리가 땅에서 떨어지면 안 돼. 잠시만요. 이게 다리가 안 떨어지는데. 뒷다리가 떨어지면 안 돼. 뒷다리가 안 떨어지는데 이거를 떨어야 되는데 갖다가 벌려요. 벌려요. 벌리는 힘으로 일어나. 와. 다시요. 한 번 더. 근데 이거 지금 제가 느낀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이렇게 내려갈 때 피가 같이 내려가는 느낌. 당연하죠. 기가 흐르고 당연해요. 기가 간 다음에 혈이 따르게 돼요. 기가 먼저 가고 기가 양이고 혈이 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기가 가면서 그 다음에 혈이 따르게 돼 있어요. 발끝으로 이렇게 올라갔을 때 발끝에서 뭐가 나가는 것 같아요. 당연하죠. 발끝에서 또 올라오죠. 뭔가 좀 득도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뭔가 이 기가 여기까지 느껴지는데. 이야. 멋있다. 민수 씨가 갑자기 고수처럼 보여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제주의 자연과 만나서 더 뭔가 네. 분위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장소가 너무 좋은데요? 그러니까요. 오늘이 이제까지 중에서 가장 물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그러니까 이거 안 갖고 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거 저기 돈 받아야 되겠는데. 한 잔에 100만 원씩. 한 잔에 100만 원이요? 선생님 그게 태극권입니까? 그럼요. 그럼요라. 이거 너무 예능으로 가는 거야. 이상하게 나오는 거 아니죠? 아니야, 아니야. 나는 굉장히 우아하고 고상한 사람이에요. 아니야, 아니야. 엘레강스하고. 아니야, 아니야. 그렇죠. 이제 기초가 끝났기 때문에 심화 들어갑니다. 네, 오름으로 가는군요. 아, 사실 제가 요즘에 좀 고민이 있었거든요. 어떤 거? 네, 혈압이 제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가지고 혈압약을 이렇게 막 좀 복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살도 빼면서 혈압도 낮출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걱정되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이거 보세요. 러닝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혈압이 오르면 어떡해? 막 그 헬스하다가 이렇게 막 힘주다가 혈압이 높아지면 어떡해? 막 이런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 딱 태극권을 해보니까 뭔가 혈압에도 좋을 것 같다. 그럼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이 차분해지고 네. 그러면서 에너지가 집중되니까 날뛰는 가슴을 좀 가라앉혀야 그죠. 네, 이게 뭐가 해결이 되지. 맞아. 계속 날뛰어서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음식도 당연히 조절해야 되고 네. 운동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이런 심리적인 면도 네. 태극권을 하면서 이렇게 얻어야 돼요, 같이. 그러면 훨씬 더 수월하게 대처할 수 있어요. 역시 태극권은 몸과 마음을 다 단련시키는 거예요. 네, 맞아요. 하나니까, 결국은. 맞아. 고관절을 좀 벌리고 오른쪽으로 가라앉히고 오른쪽으로 가라앉히고 네. 여기를 눌러요. 여기 정도까지 할 수 있어요. 네, 거기서 예. 다리를 발목을 당겨서 당겨서 왼쪽 고관절이 더 가라앉혀서 고관절 발목을 더 세워봐요. 발목 그리고 세워요? 몸을 네. 그리고 몸을 세워. 몸을 세워요? 예. 네. 그럼 고관절이 쭉 가라앉게. 나도 가라앉는데요? 나는 가라앉으면 안 되고 이제 웃어야지 이렇게 하고 안녕하세요 식사는 하셨어요 이러면서 놀아야지. 아 태극권식 인사인가요? 네, 그럼요. 태극권식 인사로. 몸을 세워요. 야, 이쪽 고관절은 더 안 가라앉네. 아까보다 이게 더 아파요. 더 아프죠. 안 가라앉네. 아예 안 가라앉는데요. 발목을 세워. 자 이러고 놀아. 놀아요? 어제 뭐 하고 놀아요? 어제 뭐 했어요? 아, 알아서 뭐 하시게요? 뭐 그것도 못 버티는 그래 젊은 사람이. 빨리 일어나 빨리. 제가 전날에 한 걸 알아서 뭐 하시게. 빨리 일어나요 빨리. 날 아직도 있는데. 어머 어머. 경로 우대 사상이 없어 젊은 사람. 죄송합니다. 응? 죄송합니다. 참아야지. 참아야 되죠. 몸을 세우고. 몸을 세우고. 다이어트 열심히 했어요. 다이어트 했죠. 밤에 안 먹었어요. 밤에 안 먹었죠. 오, 훌륭한데. 선생님 어제 밤에 뭐 하셨어요? 잠 못 자고 긴장해갖고. 긴장해가지고 잠 못 잤어요. 1분도 못 잤어. 그래서요. 그래서 잘하잖아요 지금. 이런 아직 조금 더. 좀 더 해도 되죠? 뭘 좀 더 해. 이거 힘들어 근데 사실 진짜로 힘들어. 이분은 발목이 아파서 더 힘들어 지금. 누굴 쳐다보는 거예요? 야. 아 진짜 피디님 아유 빨리 그쪽에서 하지 말고 이쪽 가운데서 한 번만 해봐요 한 번만. 조금 더 유연하니까. 한 번만 해봐요 한 번만. 아니 근데 이거는 몸이 있는 게 여기. 아니야. 자 박수. 야. 피디님
작가님. 피디님인데 빨리 이거는 좀 피디님이랑 작가님이랑 마주 보면서 이거 하면서 어제 근황 묻는 거예요, 서로. 서로 인사하고 얘기해. 오른발 가라앉히고 오른발 가라앉히고 그다음에 발을 세우고 발목을 세우고. 약간 물귀신 작전이죠, 지금? 예. 예, 완전히 붙이고 똑같이 하면 똑같이 하면 돼. 발을 완전히 붙여, 저기. 발 바닥을 붙여야 돼. 아기 기린 같은 아기 기린. 저기 발이, 아니 빨리 해. 아니 얼룩말 지금 태어난 거야, 뭐야? 피디님 빨리. 피디님 안 되겠다. 정신 차려. 아니. 끝내려면 정신 차리세요. 일어나. 다시. 앉아. 아니, 이게 왜 이래? 잠시만, 이 몸이 아예 안 되는데? 이게 왜 이래? 이게 뭐야? 그냥 낙엽이야. 잠시만, 할머니 아니에요? 잠시만. 발을 발에 붙여, 붙여. 바닥에 바닥에 붙여. 붙여. 됐어. 오케이 오케이. 이제 발을 뻗어. 잡고 잡고 잡고. 여기 혹시 그 MBC 그 CG 관계자분 들으시면 여기 기린 CG 좀 넣어주세요. 기린 CG. 이게 산에 아니, 운동으로 이게 거예요? 산에 운동으로 태우권 좀 시켜주세요. 태우는 거. 우와 잘하는데요? 오, 잘하는 거. 우와 진짜 잘한다. 나도 확실히 다르네. 안녕하세요. 아니 접었죠. 아가. 뭐하지? 자, 묘기를 잘하는 애 지금 앉았죠? 태극권 수련자예요? 왜 이렇게 잘해? 근데 그동안 민수 씨가 열심히 운동을 체력 단련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식단 관리까지 해서 이런 정신 수양까지 해서 쭉 이어갈 수 있다면은 놀라운 발전이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아, 참 이렇게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오늘 먹고 오름. 근데 네. 이제 아쉽게도 이제 두 편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과연 이제 마지막까지 우리 민수 씨가 다이어트에 성공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또 다음 회차에는 또 어떤 반가운 얼굴이 나올지 기대를 해보면서 네. 다음 시간에 또 계속 만나보겠습니다. 네. 네. 요즘 그 이 중산간 도로 이렇게 보면은 차량이 세워진 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 차가 늘 줄을 서서 이렇게 서 있어요. 왜죠, 왜죠? 이게 보면은 고사리 꺾으러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예, 고사리 철이 다가온 거죠. 그렇습니다. 네. 바야흐로 고사리의 계절인데 저희 구내식당에 고사리를 이용한 장아찌가 나왔어요. 아, 그랬어요? 네. 오. 그날 안 드셨어요? 저 못 먹었어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이게. 응. 자, 이번 주에는요. 고사리 음식도 좋지만 한라산 청정 고사리 축제 한번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장인정 아나운서도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은데 가보면 어떨까요? 저는 갑니다. 가요? 네. 왜 가죠? 미리 또 말씀을 드리자면 네. 저 하이디가 진행하는 정오의 희망곡이 한라산 청정 고사리 축제 현장에서 공개 방송을 진행하니까요. 꼭 현장에서 네. 항상 이렇게 목소리로만 네. 인사를 나누다가 네. 현장에서 얼굴 보고 인사하고 싶습니다. 그 공개 방송이 홍진영 씨 오신다는 그 공개 방송인 거죠? 맞아요. 더 많은 가수분들 네. 다양한 무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고사리 철이 되면 이렇게 길 잃음 사고들이 저희도 이렇게 뉴스에서 이렇게 몇 번 나오는 것들을 보거든요. 길 잃음 사고 일체 당하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항상 이렇게 보조 배터리도 좀 준비를 하시고 옷도 좀 잘 챙겨 입으시고 안전하게 고사리 꺾는 그런 시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고사리와 함께 또 이 4월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기대해 보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인사드리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